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중동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란에서 천연가스 수송관이 폭발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이 폭발을 사고가 아닌 테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반군을 지원하는 나라입니다. 이번 가스관 폭발로 중동 지역은 더 큰 혼란에 빠지며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15일 월스트리트저널, 알자지라 등 외신은 이란에서 사보타주로 인해 차아르마할 바크티아리와 파르스 지역의 가스 파이프라인에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이란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자바드 오우지 이란 석유부 장관은 국영TV를 통해 이 테러 행위는 14일 오전 1시에 두 지역의 가스 수송관에서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피해는 제한적이며 가스를 다른 지역으로 전환함으로써 공급 중단 사태를 피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페르시아만 사우스파 가스전의 허브인 아살루에에서 시작되는 첫 번째 파이프라인은 차아르마할 바크티아리 지역까지 1270km를 연결합니다. 이번 폭발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이 지역 전체로 확산될 위험이 높아지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이란은 이번 폭발이 어느 단체의 소행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국경 내 파괴 행위에 대해선 이스라엘을 지목하는 편입니다. 지난해 2월 이란은 이스파한 지역 국방부 소속 군사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을 비난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군사시설과 핵시설에 대한 장기간의 은밀한 공격은 물론 사보타주와 사이버 공격으로 구성된 그림자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은 지난해 10월 발발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고조됐는데요. 이 전쟁으로 레바논 남부에서는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가 충돌하고 있고 홍해에선 예멘 후티반군이 글로벌 물류 대란을 일으키고 있죠. 헤즈볼라와 후티반군 역시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외에도 반군 무장단체, 수니파 극단주의자, 국내 분리주의 조직 등 다양한 잠재적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부 망명지에 기반을 둔 무장단체는 이란에 맞서 오랜 기간 군사작전을 펼쳐왔습니다. 2018년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군사 퍼레이드에 대한 공격도 아랍 분리주의자들과 이슬람 국가 극단주의자들이 차례로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죠. 지난달 이슬람 국가 무장세력은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두 차례의 폭탄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경파 수니파인 이슬람 국가는 이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시아파 무슬림을 배교자로 간주합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